지금부터야 spin off. 비가 오는 이곳은 업텐션의 두 번째 정규 앨범 커넥션의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 조금 눅눅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운치 있게 예쁘게 멋있게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막 숲속도 있어요. 숲속 한번 숲으로 와. 그러면은 다른 멤버들도 만나요. 오늘 촬영 분위기에 대해서 아니면은 이 비 오는 운치 있는 날 그리고 뒤에 있는 숲속과 여기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아무 말이나 해주세요. 비가 와서 조금 춥고요. 아, 좀 쌀쌀해. 하지만 냄새는 너무 좋습니다. 약간 숲 태운 느낌이라 해야 되나? 숲으로 와. 아, 느낌이고요. 리액션을 잘해줘. 나 안 해. 비가 와서 솔직히 기분은 좋거든요. 근데 이제 야외 촬영은 없으면 비가 와도 상관이 없는데 야외 촬영이 있어서 약간 그게 좀 걱정되는 느낌? 우리는 비가 되게 많이 오냐? 그러게요. 그때 유라그래피티 찍을 때도 비 많이 왔고 라이트 뮤직비디오 때는 아예 한강이 범람을 했고. 네. 그렇지만 잘 찍어봅시다. 화이팅! 나 화이팅! 아, 이거 카메라 보면 안 돼. 응. 손가락 봐. 당연히 저는 둘 다 잘 어울리죠. 다 잘해요. 고마웠던 멤버. 아, 저는 규진이 형한테 고마웠습니다. 자기의 시간을 내줘서 저한테 시간을 써주셨었는데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규진이 형 고마워요. 뭐 앞으로의 꽃길을 항상 원하고 그 옆을 지탱하는 꽃밭이 될게요. 아주 알라고 제발. 하니가 저를 이렇게 찍어줬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데요. 하니가 저를 이렇게 찍어줬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하니가 저를 찍어줬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고마웠던 멤버는 쿤형입니다. 벌써부터 쿤형의 입꼬리에 올라가네요. 샵에서 대기하거나 하면 되게 루즈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가끔씩 보면은 장난을 같이 쳐주고 컨디션을 관리해준다? 그래서 저는 쿤형을 칭찬합니다. 아,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게 있어요. 사람들이 다 실루엣을 보면은 다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웃는 게 더 이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루미네이트를 선택을 할 거예요. 저는 일루미네이트가 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평소에 어두운 느낌을 많이 해봤고, 그리고 평소에 옷 스타일도 어둡게 많이 입다 보니까 이런 자켓이나 이렇게 무대할 때만큼은 좀 그쪽이 조금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고마웠던 멤버는 히토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연습을 할 때나 뭐 항상 같이 있을 때 되게 웃겨요. 그냥 웃겨서 그냥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히토야 고마워 하고 싶어요. 저는 아무래도 두 버전 다 너무 좋은데 밝은 일루미네이트 버전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일단 저는 여름을 좋아하거든요. 컴백도 이제 여름에 이제 하다 보니까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루미네이트 골랐습니다. 하니텐도 기분 좋게 저희 활동 응원해주세요.